63번 물어본 거는 앞에 중3 때도 했지 싶은데 아닌가?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한 도형은 이런 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도형은 이런 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은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은 f의 xy 더하기 k. k는 다른 문자 써도 됩니다. 곱하기 g의 x, y는 0. 이런 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점이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0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입해도 0 만들어주겠죠. 예를 들어서 교점을 a, b다라고 하면 그럼 a, b가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도 0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0 되겠죠.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k에 상관없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도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은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가 원. 이게 직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선이랑 직선에도 상관없고요. 다른 도형에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원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원의 식 하나, 여기 원의 식 하나. 조심할 건 끝에가 0이라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0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상관은 없죠. 이왕 k 쓸 거니까 여기는 좀 간단한 거. 얘가 아무래도 식이 좀 짧네요. 여기를 k 옆에다 붙입시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원을 먼저 적고 x의 제곱, y 제곱, 그 다음 k 자, 이렇게 두고 0,1을 지난대요. 여기다 0,1 대입합시다. 그럼 x 자리에 다 0, y 자리에 1, x 자리에 0, y 자리에 1, x 자리에 0, y 자리에 1, x 자리에 0, 0. 그러면 얘가 플러스 3이죠. 넘기면 K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다시 넣고 새로 적어 봅시다. 그러면 밑에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x랑 더하기 6x죠. 다 더한 게 0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의 6y 맞고, 더하기 8,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x의 제곱, y 제곱. 얘반 자르면 더하기 x. 반 자르면 마이너스의 3y. 얘는 더하기 4. 얘 완전 제곱 만들려면 4분의 1 해주면 되죠. 얘는 2분의 3, 4분의 9 필요하고. 그 다음 4는 열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4. 음수 계산 잘못됐네. 빠트린 게 있나요? 더하기 8, 3배. 여기서 실수했네. 마이너스 1을 나누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나누고 마이너스 1을 나누면 쭉 거슬러 갑시다. 마이너스 2 나누고 마이너스 2 나누고 그러면 y제곱 되고 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x 되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y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죠. 이 부분 부호가 틀렸네요. 아까 여기도 틀린 것 같은데 위에 완전제곱하려면 4분의 1 얘는 4분의 9 4분의 1이랑 4분의 9랑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넘겨서 더하기 4 즉 적어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3제곱 4분의 10 2분의 5 2분의 13 넓이 물어봤으니까 얘가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넓이는